예,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ABC 신도시 프로젝트 구조부터 먼저 또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좀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ABC 엄브렐라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앱이에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이고 그 속에 이제 앱들이 있고 앱들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략 한 3, 40개 정도 될 텐데 여기 있는 앱들을 다 완성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에 적어도 50% 이상은 자동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앱을 올해 구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코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엄브렐라 앱을 시작을 해요. 엄브렐라 앱이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앱들이 들어 있죠. 그 앱들 중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혹은 뭐 의료 인프라라든가 혹은 뭐 행정이라든가 뭐 법원이라든가 뭐 시장이라든가 뭐 식당 뭐 편의점 등등등등 하나하나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들을 하나씩 코드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제반 인프라. 이걸 어떻게 우리 진행을 하는지는 지난 에피소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 교재에 보면 샘플 예제가 있잖아요. 샘플 코드가 있죠. 이 코드를 이제 완전히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각각의 코드를 응용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 100권을 선정했잖아요. 이 100권 하나하나를, 그, 하나하나의 책에 있는, 예제들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제반 시스템들을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무엇부터 할 것인가, 시작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두 권의 책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있는 엘릭스 인 액션, 이라고 하는 책하고, 그리고 좀 뒤에 있는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라고 하는 이 책하고 이 두 권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순서를 따지자면은 앞에서부터 쭉 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쩌다 보니 그냥 이 두 권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이어서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정리되어 있는 책들이 이 엘릭스 관련해서는 몇 권이냐 하니까 대략 한 30권 정도를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해요. 30권인데 그것도 난이도별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책들, 이 책은 초등학교 수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수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엘릭스쿨이라는 책은 중학교 1학년 정도, 그죠? 1학년, 2학년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 그리고 이어서 이 책들은 고등학교 2, 3학년, 그죠? 정도 레벨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대학생이나 대학 2년, 3년, 대학 1년차, 2년차, 3년차 거쳐서 4년차에는 머신러닝, 머신러닝 관련 책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엘릭스도 머신러닝을 합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엘릭스에서도 머신러닝 모듈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대학 4년차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책에 있는 예제들을 하나씩 우리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나갈 텐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엘릭스 인 액션입니다. 엘릭스 인 액션이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코드는 투두라고 하는 코드예요. 투두 리스트. 투두 리스트라는 코드이고 두 번째는 OTP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디자인 OTP 어플리케이션. OTP 제목이 정확히 뭐였죠? 디자인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입니다. 이 책이에요. 디자인이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책이 상당히 좋은 책들입니다. 다 좋은 책이에요. 사실 이 엘릭스 책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언어들에 비해서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나 이런 책들에 비해서 확실히 책들의 품질이 좋아요. 제가 무슨 말의 의미인지는 책을 좀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텐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로서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하는 게 뭐냐니까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내가 할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일정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예, 그죠? 예, 도시가 나에게 제공하는 거죠. 도시가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
을 지정하면 나는 내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정, 요걸 하게 되면은 이 일정을 도시가 전달받고 그런 다음에 도시가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도시가 그 일을 수행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코드부터 좀 보자면은, 코드는 여기 있는 전체 코드는 제가 긴랩과 깃허브에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긴랩과 깃허브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웹상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앨리스 인 액션 같은 경우 이 코드와 책은 제가 다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 다 보내드렸으니까 됐고, 앨리스 인 액션 해서 소스 코드 보면은 이렇게 여기 있죠. 앨리스 인 액션 깃허브에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들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보시면 됩니다. 챕터 1, 2, 3 쭉 계속 나와 있잖아요. 챕터 13까지 쭉 나와 있네. 하여튼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디자이닝 앨리스 시스템 위드 OTP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스 코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구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죠. 프렉프로 여기 있는 들어서 코드 다운로드 받아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ABC 첫 번째 ABC 앱이죠. ABC 앱에 보면 투두 릴리즈라고 하는 코드 제가 넣어뒀어요. 이 투두 릴리즈가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코드예요. 교재에 있는 코드를 기본적으로 발판으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느냐니까 투두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코드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있는 코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전부가 아니라 한 70% 80%밖에 제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 있는 코드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앨리스 인 액션이라고 하는 이 교재, 이 책 내용을 오늘부터 바로 강의 녹화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이닝 앨리스 시스템 위드 OTP.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이 두 권을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디자이닝 앨리스 시스템 위드 OTP는 좀 난이도가 좀 있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 과정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넣었을 거예요. 중급 4년차 아니면 대학 과정입니다. 여기 있죠. 대학 1년차에 지금 넣어뒀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엘릭스 개발자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제가 먼저 선택한 이유가, 이것이 우리 엘릭스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정형적인 패턴을 잘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개발 패턴.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형화된 개발 패턴, 정형적인 개발 패턴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붕어빵 찍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붕어빵 찍는 기계가 있으면 붕어빵을 콩콩콩콩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릭스 어플리케이션은 뭐 자바스크립트든 다른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개발하는 패턴이 있어요. 나름대로 공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어떤 표준이 있는데, 그 표준을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먼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응용할 부분도 많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다 이미 넣어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마스트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마스트리에 들어가 있는 이게 디자이닝 앨리스 시스템 위드 OTP라고 하는 책의 예제입니다. 예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 라이브러리가 있고 해서 이게 다양한 모듈들이 이렇게 코어, 바운더리 해서 쭉쭉 모듈들이 있어요. 이 모듈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각각의 역할, 그리고 이 모듈들이 구성되어 있는 방식, 메커니즘 보시면 왜 이걸 바운더리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왜 이걸 코어라 그러는지, 이렇게 그 퍼시스턴스라고 하는 요 나름대로 또 다른 것도 있죠. 요것도 그 자체로 하나의 앱입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 앱 속에 앱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 앱 구조 말씀드릴까요? 엄브렐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엄브렐라 이걸 얘는 뭐예요? 얘는 여러 앱이 한 지붕 아래 있는 겁니다. Several apps under one loop라고 그렇게 one loop. 하나의 지붕 아래 있는 여러 가지 앱.
이걸 엄브렐라 앱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브렐라 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앱들 자체도 이 자체도 엄브렐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브렐라 앱이 있고 그 속에 엄브렐라 앱들이 있고 엄브렐라 앱이 있고 또 그 속에 앱들이 있고 등등등 이런 구조예요. 엄브렐라 그리고 앱스. 그리고 디렉토리 구조와 동일합니다. 디렉토리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디렉토리 있으면은 루트 디렉토리 밑에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또 파일들도 있고 그리고 디렉토리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디렉토리 속에 들어가면 또다시 얘가 또 다른 디렉토리와 또 파일들을 가지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엄브렐라 앱도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의 앱이 있고 그 속에 여러 가지 앱들이 있고 또 다른 엄브렐라도 있고 이 엄브렐라 속에 또 다른 앱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금 우리가 만든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엄브렐라 앱이 있고 엄브렐라가 전체 앱이 하나의 엄브렐라입니다. 그죠? 엄브렐라 있고 그 속에 앱들이 있고 앱들 속에 또 다른 엄브렐라가 또 하나 들어 있는 게 마스트리라고 얘는 또 다른 엄브렐라예요. 그래서 마스트리 속에 보면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 앱이 또 하나 들어 있죠. 이해되시죠? 디렉토리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전체 하나의 시스템 이 시스템이 도시 운영 체제 도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제반 서비스와 인프라를 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 일종의 도시 운영 체제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운영 체제를 일종입니다. 일종의 시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구성하는 게 우리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책 디자이닝 엘릭스 시스템 위드 OTP 이 책의 주제는 예제가 뭐냐니까 예제가 어떤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건 지난 에피소드에 우리 엘릭스 인 액션 투두 리스트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에피소드는 이 디자인 엘릭스 시스템 with OTP 여기서 제공하는 예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제가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올해 예제를 왜 공부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예제 자체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인데 상전해 보죠. 그러니까 신도시가 있습니다. 신도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100개의 ABC 신도시들이 있는 게 있고 각각의 신도시는 인구가 10만에서 100만 10만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예요. 각각의 신도시 각각의 도시는 10만에서 100만입니다. 그리고 이 10만에서 100만의 인구는 모두 4살부터 4살 이후부터 평생 동안 학습을 한다 공부를 한다고 상전하는 거예요. 4살부터 평생 학습하는 겁니다. 평생 학습. 그럼 이 사람들, 이 시민들 각각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진로를 또 추천하고 그리고 또 성과도 측정하고 그죠? 그리고 등등등 일종의 일련의 학사 행정을 하게 되겠죠. 학사 행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상정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해야지 이 시스템 지금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마스트리라고 하는 이 예제 있잖아요. 이 예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코딩할지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이해를 해야지 무엇을 코딩할지를 이해를 해야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걸 이제 코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매일 혹은 매주 혹은 매월 측정하는 방법 측정하고 그런 다음에 측정이라고 할까요? 평가라고 할까요? 측정 또는 평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에 따라서 새로운 다음 학습 코스를 추천하고 그죠? 그럼 나중에 직업을 추천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요 시스템을 구성해서 이 시스템을 ABC 신도시들 전 세계 전역에 있는 수백 개라고 할까요? 수백 개의 ABC 신도시들이 이 시스템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도록 지금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부터 생각해보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학습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 항목, 시험 항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평가할, 각각의 성적을 평가할 평가 알고리즘이 있어야겠죠. 리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천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학을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수학을 이제 수학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입니다. 1학년부터 쭉 연결해서 대학 4학년까지. 대학 4년까지 각 학년별로 두 권의 교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까지 각 학년별로 교재 두 권 선정하죠. 선정한 다음에 각 챕터별로 각 교재의 각 챕터입니다. 챕터별로 시험 문항을 작성한 그런 다음에 초등 1학년생 예를 들어서 초등 1학년입니다. 초등 1학년 전 세계겠죠. 세계 전역의 초등 1년생 1학년들에게 매주 같은 종류의 시험을 제공합니다. 그죠? 그런데 시험지 내용은 다 다른다는 거죠. 개개인별로 시험지 내용은 다르게. 이렇게 다르게 해야지 이른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없죠. 행위가 불가능.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불정행위가 쉽지 않은 형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초등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두 권씩이니까 총 32권이 되겠군요. 총 32권입니다. 32권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학습자들은 매년 일정한 책의 일정한 챕터를 매일 매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시스템으로 지금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시험 문항을 작성하고 이것을 시험 뭐 일정한 시간, 그죠? 그러니까 매월 혹은 매주 뭐 토요일 금요일 할까요? 금요일 13시에 일제히 시험을 실시하고, 그죠? 그리고 14시에 딱 종료하고, 그리고 결과를 수집하고, 각자의 그러니까 시험지를 회수하고, 물론 온라인 시험지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시험지가 되겠죠. 회수하고,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채점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요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필요한 게 뭐냐니까, 일단 교재를 선정해야 되겠죠. 교재 선정해야 되고, 매년 각 학년별로 교재를 선정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 문항을 그리고 1년 365일 중에서 각주 매주 어떤 시험을 치를지 매주 시험 문항을 작성하고, 그 전에 강의 컨텐츠를 제작해야 되겠죠. 컨텐츠 제작.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게끔 온라인 강의, 그죠?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매주 시험 볼, 매주 치르게 될, 매주 치를 시험 문항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일제히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그죠? 그거를 일제히 평가하고, 그죠? 기록하고, 요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해진 시각에 일제히 시험을 치르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여기는 이 앱입니다. 교재의 내용이에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있어요. 교육법인 1월 달에 다음 주부터 설립을 준비하는데, 교육법인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은 세계 전역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인구가 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수학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까지. 수학일 수도 있고, 수학이 아니고 코딩일 수도 있죠. 코딩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하고, 프로그래밍 아니라 나머지 뭐 물리나 뭐 화학이나 뭐 생물이나 뭐 여타 그죠 지구나 천문이나 뭐 등등 기계도 있고 그죠 코딩 뭐 수학 뭐 언어 등등 재반 과학 재반 과목들을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에너지와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예제가 바로 이 예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예제를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정확히 파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 인프라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책에 다루고 있는 것이 아주 정형적인 엘릭스 시스템의 개발 패턴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 그러니까 표준적인 개발 패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면은 바로 다른 시스템의 응용, 다른 시스템 개발의 응용. 다른 시스템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나 뭐 행정이나 뭐 도로나 뭐 교통이나 뭐 식사나 등등등등 재반 시스템에 바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부터 수업들하는 게 Alice in Action 이 책하고 그리고 이 책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안 했던 책이죠. 안 했던 책이고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둘 다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은 먼저 요 책부터 먼저 이 두 권부터 먼저 녹화를 하고 녹화를 하죠. 6번이죠. 6번하고 그리고 16번하고 이걸 먼저 녹화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책들도 중간중간에 있는 책들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앨리스 인 액션 요거는 이전에 앨리스를 다룬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아마 따로 공부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책부터 먼저 진행을 할게요. 우리 책 먼저 아마 이번 주에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녹화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해서 이 책하고 두 권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요 두 권만 공부를 하시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의 구성과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진행을 개발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림들이 그려지실 거예요.